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클입니다. 시상식 때 이제 재밌는 포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하셨던 포즈들을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각도가 나와요? 아니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별 같아요 지금? 아니 푸니 이거 혼자 서 있어. 현지 창조는 누가 저거 들릴 거야? 홍광이가 들리시면 어떡하지? 제일 가볍다. 감사드립니다. 하트 먹어. 너도 먹어. 잠시만 가. 어디 갔어? 반대야. 시작.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놀아 봅시다. 이렇게 작아졌냐 형광이. 이렇게 얘기니까 과자가 못 있나. 요, 지금 내 심정 말로 표현 못해 객사. 그러니까 넌 나한테 밥 사. 어디에서 신사 먹고 싶어 빅 사이즈 햄버거. 열심히 준비했네. 쟤는 저거 타고 소리도 지르던데. 이제 시작해요. 자, 비트 주세요. 드롭 더 비트. 그녀는 나만의 피앙세. 그녀 생각에 나 잠도 잃어 밤새. 기억이 안 나지 마. 자, 요 다시 요 편집 좀 딱. 요, 에 그녀는 나만의 피앙세. 나 생각에 잠도 잃어 밤새. 요. 기억이 안 나지? 미치겠네. 맵시. 너무 많았어. 편집점. 요. 에이. 멜로디. 그녀는. 죄송합니다. 진짜. 어떻게 나 하려고 와. 아, 명 연기. 아니. 열 연기를 펼쳤더니 진이 다 빠지는군요. 현식 씨가 이렇게 한 소리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식적으로 해야 돼. 어쩔 연식적으로, 어쩔 연식적으로, 어쩔 줄을 서지요, 어쩔 줄을 서지요. 아, 나가면서 대사를 쳐요? 나가면서 하셔도 돼요. 아, 네.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에요. 우와. 음악 출승. 뭐 하는 거야?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편하게 앉아있어. 힘든데? 형 것만 나갈 때 여기 맨 앞에 시프라고 이렇게 뛰어주시잖아요. 아, 어떡해! 진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진짜. 아,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련이다, 여련. 그냥 아 하고 제가 생각한 거는 멈춰서 멈출 줄을 몰라. 제가 거기서 혼자 그 도깨비 BGM을 제가 부르면서 뭐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다시 소리를 지르고 이거를 타고 나갈게요. 비슷한 거라고. 셋, 둘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아. 아, 이거 어깨였어? 어, 후회야. 3회 하나.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더 오래오래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인연, 운명 같은 이 만남을 끝까지 멜로디의 많은 응원과 사랑으로 힘입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10년 언제 이렇게 10년이 지나갔지? 아 그래도 여러분들 즐겨 그냥 즐기면서 살아.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팔찌 예전에 막 한 손에 두세 개씩 했는데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고요. 1등 하고 싶다. 2012년도로 잠깐 왔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12월 겨울에 민혁이는 또 현재에 더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옛날 얼굴 나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걸로 입혀주셨는데요. 오 되게 환 공포증 신발. 매달리지 않게. 그래서 어제 이러고 집 갔어요.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중심 민현식입니다.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제 다리가 부르지도록 춤을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쇼케이스를 했을 때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처음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팀에서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음악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볼, 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조각 분열입니다. 제일 행복했던 날이 데뷔한 날인 것 같아요. 진짜 똑같아. 성재는 진짜 똑같아. 흔히엘 형, 흔히엘 형 밥 먹었어요? 아 맞다 존댓말 썼었어. 잘했어요? 잘 모르겠어. 이렇게 10년 전 10년 데뷔 때에 저희로 돌아가서 정말 감명 깊었고요. 어떻게 나 돌아가다 만 것 같아. 난. 근데 나 진짜로 이게 찍다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약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넌 진짜 별 다른 게 없어. 전문적으로 저도 찍으면서 좀 막 울컥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미는 거?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멈춰서 드는 건가요? 올라와. 팬들 만나러 가고 있는 길인데 추운데 설레는 장면이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뭐 뛰어다니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안절뚝거리고 걸을 수 있게 엄청 많이 재활했어요. 네. 포타고 아. 포즈를 잠깐 주시고 뒤를 돌아보실 거예요. 많이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춥진 않습니다. 툭 잡고 이렇게 보다가 액션 드리면 이면식? 좋습니다. 비투비 멤버가 다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딴 멜로디에게 가면 저희는 실제 공연장에 등장을 할 거예요. 나 비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형한테 무서운데? 나이 시대인데 약간